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최고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뭐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에 대항하고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을 알고 있기에 동의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도구화해서 입심양면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는 보상이고 칭찬이고 대가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산 사람입니다. 이어서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아나니아는 단번에 바울을 제압하려 합니다. 그의 입을 막고 그의 삶과 존재를 부정하려 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소상히 알고 있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모릅니다. 또 아나니아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로 바울에 감추어진 죄까지 느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를 대제사장,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는 흠잡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대단히 금전을 밝히고 그리고 11조까지 손을 댄 탐욕스러운 인물로 기술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위치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했고 한 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3절에 위선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정신과 산헤드린 공의회의 기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과 공의회는 사람을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받아야 할 사람일지라도 그를 변호해서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지라도 공의의 심의를 거쳐 죄인으로 확정되기까지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을 죄인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아나니아의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아나니아는 실제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후 66년 유다와 로마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시에 유대주의자들은 그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헤롯 궁전으로 피하고 그리고 궁전 뜰에 있는 도서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에 기인해서 절제된 생활을 철저히 따르던 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 또한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 다수가 포함된 그룹으로 부활과 영의 존재, 내세를 믿지 않고 오직 현세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림으로 굳이 영생과 심판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이 촉발됩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 의회 의원 중 일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을 믿고 따랐던 바리새파와 그걸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두개파의 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기게 된 거죠. 바리새인은 부활신앙을 지녔지만 정작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부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세적인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거센 저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 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릇된 신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다툼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세적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미생이 최후인 듯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꼭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는 척하지만 위선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격렬해져서 바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부대장, 저희가 읽는 그 본문에는 부대장으로 표현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천부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대장이 즉각 개입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밤을 보내게 하죠.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종교 집단을 뒤흔든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목적지는 당시 세상의 중심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죠. 조카에게 이 계획을 듣게 된 바울은 조카를 천부장과 만날 수 있도록 장교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살해할 그 계획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계획을 듣고 총독에게 이 바울을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총독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변명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로마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마주한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현재의 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12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고 근엄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표는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쳐야 했고 자신의 마음을 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난 유대인들에게 처참히 살해되죠. 진실된 신앙인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마주쳤던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사두개인처럼 현세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세적인 모습을 떨쳐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최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 우리가 이전에 묵상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압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서 충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과격한 그런 무리처럼 무정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요구할 때 치열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치열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치열함을 요구받게 될 오늘 하루도 거부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부활의 신앙으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